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행복한 금요일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에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테슬라 큐트 흑자 났는데 왜 오르지 않나요? 아마존 서프라이즈 실적 이후에 왜 떨어질까요? 또 리본고 합병하는데 왜 내려가죠? 데이터도 요즘에 왜 계속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주가 하락에 대한 그 궁금증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8월 7일 금요일의 방송 주제는요, 주가 왜 떨어졌을까? 이 질문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첫 번째는요, 미주은 투자 전략 리뷰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 주가가 떨어져도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미주은을 찾아주신 여러분 계시면 환영의 말씀 올립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순서 미주은 투자 전략 리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제가 첫 번째로 올린 영상이죠. 미국 주식 투자로 15년 내에 33억 만들어 은퇴하기. 이첫 번째 올린 영상에 자세한 내용은 올려져 있으니까요. 만약에 한번더 리뷰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키포인트만 잠깐 대략적으로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쪽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겠죠. 그냥 무턱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적절한 이유가 필요하겠죠. 그 이유를 첫 번째로 저는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데요. 워낙 헤비한 주제라서 이 주제를 가지고도 제가 한 1시간짜리 영상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별개의 영상으로 한번 기획을 해보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자본주의는 1930년대 들어서 근본 위제를 폐지합니다. 영국에서 먼저 폐지하고 미국이 따라서 폐지를 하거든요. 이 의미가 뭐냐면요, 은행에서 금이 없이도 화폐를 찍어낼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 1억 원을 예금을 하면요, 은행은 그 돈의 10배까지, 즉 10억 원을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 빌려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돈이 세상을 돌아다니게 된 거죠. 이로 인해서 화폐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구축된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우리가 버블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실제하지 않는 그런 화폐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이기 때문에 버블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버블 경제는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요, 실물 경제에서보다 우리가 금융 경제에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확률이 높다.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금융시장에 와서 주식에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게 훨씬 더 나의 자산을 확장시킬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런 거창한 얘기 말고요, 제가 소소한 부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주식 투자의 순기능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비용, 내가 사용하는 모든 돈이 주식 투자 자금의 가치로 계속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데 돈을 쓸 수가 없게 돼요. 돈이 아까워지는 거죠. 주식 투자하면 좋은데.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경제나 정치에 관심이 생기면서 점점 더 똑똑해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 패시브 인컴이라는 점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고, 그 기업에 일하는 많은 인재들이, 세계 제일의 인재들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수익이 올라가는 그런 패시브 인컴이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지적인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또 이렇게 꾸준히 늘어만 가는 나의 자산을 바라보면서 심리적인 만족감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저 같은 경우는 배우자랑 공통적인 관심사가 하나 더 생김으로써 부부간의 관계도 돈독해지는 이런 엑스트라 베네핏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 투자가 이렇게 좋다면 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가를 살펴봐야겠죠. 왜냐면 우리는 두 가지의 옵션이 있잖아요. 단기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고 장기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중에서 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가? 장점이 세 가지 정도로 카테고리를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 투자의 장점이 패시브 인컴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일을 하지 않는데 돈이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나의 수익이 저절로 생기는 거. 그래서 패시브 인컴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단기 투자를 하는 것은 컴퓨터 앞에 주식 차트 앞에 앉아서 계속해서 모니터를 해야 되잖아요. 벌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장기 투자를 하면 나 대신 열심히 일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굳이 하루에 10시간씩 그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패시브 인컴의 장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나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동시에 내가 시간이 남아 돌기 때문에 나는 주식 투자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나의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직장에 다니면서 추가 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투자하는 금액보다 미래에 좀더 많은 투자 금액을 계속 만들어서 투자할 수 있다는 멋진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장기 투자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죠.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계속 추가적인 투자금을 투입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단기 투자에 비해서 심리적인 안정,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할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기 투자의 장점은요, 뿌린만큼 걷는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는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멀리 보고 장기적으로 따져보면 결국 열심히 한 사람이 그 보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기 투자는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운이 작용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 운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열심히 공부해서 누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골라냈는가, 누가 앞으로 쾌락의 길을 걸어갈 기업을 쳐냈는가, 여기에서 승패가 갈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장기 투자의 장점은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대로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은요. 그럼 장기 투자가 좋다는 것까지는 이해가는데, 그럼 왜 한국 주식을 하지 않고 굳이 미국 주식까지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또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이 부분은요, 제가 역시 첫 번째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를 지난 10년 동안 변동을 살펴보면요, 10년 전 주가나 지금 주가나 변동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마켓의 변동이 이렇게 없고 박스권에 갇혀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따라서 인베스터보다는 트레이더에 적합한 마켓이다. 따라서 한국의 주식시장 그렇게 갭 투자를 하시고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블레임을 할 수가 없죠. 그분들께서도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가 더 적합한 것을 이미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미국의 S&P 500 지수를 살펴보면요, 10년, 20년 언제를 살펴봐도 계속해서 올라왔다는 걸볼 수가 있죠. 따라서 그냥 지수만 따라갔어도 매년 10% 이상씩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건강한 마켓의 조건이 조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미국 시장에 투자했을 때 확률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어차피 주식은 확률의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유리한 미국 주식에 우리가 비싼 수수료를 주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그러면 미국 주식이 좋은 건 알겠는데 미국 주식 중 어디에 투자를 할까? 이 부분 역시도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저는 시장에 투자하지 않고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ETF의 장점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시는데요. 저도 ETF가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요, 시장의 평균치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시장보다 좀더 나은 수익률을 올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의 평균이라는 것은 정말 잘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정말 쇠락의 길, 하락의 길을 가고 있는 기업을 합친 것이 지수고 ETF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평균값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가능성이 높은 미래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그런 우량 기업을 발굴을 해서 그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연수익률을 올리자는 게 저의 계획이고요. 두 번째, 그래서 1등 기업 또는 그 산업군에서 1등 기업이 될 만한 회사, 그런 회사에만 투자를 한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미래지향 적인 산업군에 투자하자. 왜냐하면 그 산업군에서 1등, 2등을 하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했더라도 만약에 산업군 자체가 계속해서 쇠락의 길을 걸어간다면 굉장히 불리한 투자가 되겠죠. 예전에 제가
호텔 그리고 항공사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안 좋은 그런 댓글을 남기시거든요. 많은 분들한테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공산업이라든지 호텔산업은 당분간 굉장히 전망이 어두운 산업군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락세에 들어가고 있는 산업군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그만큼 많이 주가가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그 주식을 매수하면 금방 올라갈 거 아니냐. 아, 물론 주가는 올라가겠죠. 항공주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요. 호텔주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상승을 뭐 20%, 30%, 50%까지는 쉽게 올라갈 거라고 저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면 뭐예요? 왜냐하면 그 상승폭이 지속될 가능성이 없다면 그 산업군에는 투자를 하지 말자라는 게 저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산업군이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전망이 좋은 산업군인가? 그것은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S&P 500의 섹터 퍼포먼스를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그럼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봤을 때 어떤 섹터들이 점점 더 퍼포먼스가 좋아지고 어떤 섹터들이 계속 퍼포먼스가 나빠지는지를 평균을 구해보면요.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지금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인덱스 역시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IT 쪽의 인덱스가 지금 14% 가까이 되니까 가장 미래 전망이 좋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인덱스가 있는데요. 이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인덱스는 아마존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높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 이 산업군보다는 그냥 아마존이라는 종목 하나만 보고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헬스케어 인덱스 역시도 11%가 넘는 성장률을 지금 보여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어떠한 산업군이 앞으로 전망이 좋은지는 우리가 지난 2, 3개 개월 동안 계속 같이 공부를 해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GDP 대비해서 헬스케어 쪽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지출이 얼마나 늘어가고 있는가를 보는 그런 차트가 있었잖아요. 1960년대만 해도 한 5% GDP의 5% 정도만 헬스케어에 비용이 지출이 됐는데 지금 2020년이 가까워지면서 무려 GDP의 20% 정도 되는 그런 돈이 헬스케어에 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헬스케어라는 시장이 얼마나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도표였고요. 또한 우리가 소프트 애저 서비스 SaaS를 공부하면서 본 그런 그래프죠. 2020년 현재는 158빌리언에 불과한 그런 마켓이 지금 2026년이 되면 307빌리언까지 는다. 그래서 굉장히 마켓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마켓이니까 이쪽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겠다. 클라우드라는 시장이 정말 전망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디지털 광고 시장도 우리가 전망을 좋게 봤죠. 2019년에는 325빌리언에 불과한 그런 마켓이요. 2024년이 가면 지금 526빌리언까지 올라가잖아요. 따라서 디지털 광고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페이스북, 구글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방법인지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도표고요. 또 아마존 공부할 때 우리가 이커머스의 시장 규모를 확인했었어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굉장히 상승이 좋았다. 그런데 지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앞으로의 상승세는 좀 더 가파를 것이다. 따라서 이커머스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마존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이런 식으로 그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또한 인더스트리 4.0 4차 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 비해서 4차 혁명이 가진 가장 커다란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4차 혁명은 시작하기도 전에 그 이름이 벌써 지어졌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가지지 못했던 기회, 즉 4차 혁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데 이미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투자의 기회를 확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어요. 4차 혁명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그리고 그 시작과 끝에는 미국의 메가테크 기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빵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 그때 미국 메가테크 기업들 뒤에는 GPU를 팔고 있는 엔비디아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산업군이 워낙 전망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묻어가는 그런 기업들도 전망이 좋다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주은이 투자하고 있는 산업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빵망, 빵이 굉장히 지금 전망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미국 메가 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인더스트리 4.0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빵망 쪽의 종목들이 앞으로 엄청난 성장을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빠망의 앞날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영상을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렉트릭 비클 그리고 오토파일럿이니까요.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이 부분도 역시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좋은 쪽이죠.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클라우드 스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aaS가 클라우드 쪽에서도 굉장히 전망이 좋았잖아요. 왜냐면 그 매출의 규모가 딴 클라우드보다도 비교해서 월등하니까요. 성장세도 마찬가지고요. 네 번째로 세미컨덕터 즉 반도체라든지 메디칼 테크 그리고 핀테크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전망이 있는 그런 산업군에서 가장 좋은 우월한 종목 1등, 2등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마켓의 인덱스 ETF보다 좀 더 좋은 수익률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요. 제가 주가가 떨어져도 좋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전에 첫 번째 영상에서 공유했던 그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40대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년 동안 앞으로 투자를 할 건데 매년 매년 매달 매달 추가로 투자금이 늘어난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추가 투자금이 월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매년 3,600만 원이라는 추가의 투자금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제가 30대 투자자를 위해서 만든 도표에서도 전반기 10년은 월 200만 원, 하반기 10년 월 300만 원을 추가로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한 2,400만 원씩 매년 들어가고요. 하반기에는 매년 3,6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20대 투자자가 계신다면 처음에 10년 동안은 한 월 100만 원, 즉 1년에 1,200만 원이죠. 그리고 중반기 10년은 월 200만 원, 2,400만 원 1년에 그리고 하반기 5년은 월 300만 원, 1년에 3,600만 원 정도를 계속해서 추가로 투자를 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투자 계획에 있어서 추가 투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요. 현재 투자금보다 앞으로 내가 미래 투자금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 너무 주가가 올라버리면 앞으로 내가 추가로 투입하는 투자금에 대한 이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저처럼 미래의 투자금이 현재 투자금보다 높으신 분들은 지금의 주가는 가능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게 더 훨씬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주식시장은 사이클이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1981년부터 2020년까지 S&P500의 변동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를 한 15년만 뚝뚝 떼어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981년부터 1996년까지 15년 동안 투자를 했다면 15년 동안 수익률은 340%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원만한 상승세를 보인 평화스러운 그런 시대였죠. 두 번째 보시면요. 1988년부터 2003년 15년 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올라가다가 급락하는 그런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지금 매도를 하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15년 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222%라는 좋은 성적을 남기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1993년에 투자를 시작하시고 2008년에 끝내신 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2007년에 금융위기를 앞두고 바로 앞두고 운 좋게 매도를 하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도 사실 수익률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235%. 15년씩 뛰어서 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운이 없었던 분들이죠. 지금 2000년에 시작을 해서 가장 꼭대기에 올라와 있을 때 시작을 해서 지금 IT 버블이 무너지고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나 했더니 다시 금융위기를 맞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수익률이 43%밖에 안 됐었습니다. 15년 동안. 여기서 팔지 말고 계속 가지고 계셨다면 물론 상황은 틀려졌겠죠. 그리고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 2005년에 시작해서 2020년 동안 15년 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180%.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만은 없다. 우리가 사이클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 위지가 폐지된 이후에 우리가 버블 경제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화폐를 존재하지 않는 돈을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버블이 계속해서 커지면 언젠가는 한 번씩 팡팡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주가가 하락하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사이클을 반복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한테 묻고 싶은 것은 나의 15년은 어떠한 차트를 보이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할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 대해 해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차트를 갖고 싶습니다. 한 7년, 8년 동안은 주식이 많이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매년 3,600만 원을
추가로 투자를 하잖아요. 따라서 처음에 너무 올라가 버리면 그 올라간 가격으로 3,600만 원을 매년 투자를 하면 그 3,600만 원으로 살수 있는 주식이 개수가 많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제가 투자를 시작하는 처음 7년 정도, 8년 정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고 행보를 한다면 이때 제가 살수 있는 주식의 개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나서 한 중간 정도 됐을 때부터 신나게 올라간다면 제가 15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한 12년, 13년 만에 원하는 금액을 달성을 해서 은퇴를 빨리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이 시점, 오늘, 내일, 다음 달, 이번 해, 내년, 이때 주식이 얼마나 올라가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요, 하늘이 주신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와서요. 테슬라, 아마존, 리본고, 데이터독의 주가가 왜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나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답은 단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테슬라, 아마존, 텔라봉고, 데이터독 이 모든 기업들의 미래 기업 가치에 대한 저의 확신은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오셨듯이 저는 테슬라, 아마존, 텔라봉고, 데이터독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입수해서 분석하고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을 쌓아왔잖아요. 그런데요, 기업의 가치가 곧 주가로 연동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그 기업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한다고 해서 흔들림이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기업의 주가, 즉 가격표가 변한다고 해서 기업의 가치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제가 만약에 이러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의 기업 가치에 대한 변화가 감지가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과 제일 먼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5년, 10년, 15년 동안 우리가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계속해서 기업 공부할 거고요. 그 기업들이 내놓는 성적표들 분석할 거고, 기업 분기 보고서 계속해서 팔로우업 할 거고요. 메디아에서 보여주는 정보들도 수집해서 여러분들과 그 핵심 내용들을 공유할 테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는 단기 투자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갭 투자자들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면서요.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주가 차트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요. 우리는 장기 투자자답게 미래 기업 가치에 집중하면서 그 멋진 기업의 훌륭한 임플로이들이 열심히 일해서 안겨주는 수익으로 패시브 인컴을 창출해야겠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오늘의 대답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방송 Catch Me If You Want로 마무리합니다. 자, Catch Me If You Want 첫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 꼭 확신이 있는 종목에만 투자하자. 여러분들 공부하신 종목에만 투자하셔야 됩니다. 간접적인 공부도 상관없어요.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아니면 다른 유튜버들이 올려드린 영상 있잖아요. 이런 많은 컨텐츠들 확인하시고요. 내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메시지가 이해가 충분히 되시고,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 그때만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음은요, 주가의 단기 조정을 기회 삼아서 매수하자. 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파시면 절대 안 되고요. 왜냐면 이미 확신이 있는 종목만 투자를 하셨잖아요. 확신이 있는 종목에만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그 기업이 앞으로 미래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매도를 하시면 안 되고 그 기회를 삼아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시장의 변동에 매도하지 말라. 다시 한번 같은 메시지를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FOMO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FOMO는 Fear of Missing Out. 즉, 나는 이 주식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 종목을 그냥 들어만 봤지 잘 알지 못하는 기업인데 다른 사람들 갖고 있는 거 보니까 막 20%, 50%, 100%씩 올라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진 종목이 그냥 올라간다는 이유만으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FOMO 매수라고 합니다. FOMO 매수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그 종목들의 수익이 그렇게 높은 이유가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산 것이 아니고 그냥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50%, 60%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기업 가치 분석이 끝나지 않고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FOMO, 다른 사람이 가진 주식이 좋아 보여서 매수를 하시면요,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물려 계실 가능성도 높고, 장기적으로 만약에 기업 가치가 별로인 기업이었다면 굉장히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FOMO 매수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제가 포트폴리오를 공개할 때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제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매수한 종목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아직 확신이 있지 않은 종목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산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절대로 포모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항상 공부하시고 나서 확신이 있는 종목에만 투자하자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 여러분들의 투자 철학을 확고히 하시는 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영상처럼 저의 투자 철학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는 이유는요. 저, 미주은, 그리고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아직도 굉장히 짧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달, 뭐 세 달도 아직 안 된 시간을 우리가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 10년, 15년 동안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같은 철학, 투자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쓸데없는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알짜 기업을 발굴해내는데 우리의 모든 역량을 쏟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철학 확고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주말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